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노력, 정성, 그리고 금전적인 투자,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많이 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스윙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배우는 동작, 뭐 똑딱볼도 있고 뭐 전체적인 풀스윙으로 배우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레슨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요즘에 레슨을 받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연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로 설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 스윙은 이 골프채라는 녀석을 가지고 샷을 할 때 골프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스윙을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배울 때 초보 골퍼들은 역동적인 동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역동적인 동작이라는 것은 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딱 치는, 마치 여러분들이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면에 선수들의 화면을 올려놓고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습을 받을 때 한쪽에는 여러분들 스윙, 한쪽에는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을 놓고 비교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골프의 스윙의 시작점은 그곳이 아닙니다. 골프는 우리가 가장 편한 자세, 이 셋업 자세에서의 파스처도 그냥 서서 편하게 내려놓은 이러한 느낌 속에서 채도 위로 번쩍 들어서 내리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움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서서 높게 들고 떨어뜨렸을 때 공이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작대기 골프 클럽을 위에서 그냥 탁 내렸을 때 공이 맞으면 그 위치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에 의해서 날아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먼저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서고 멀리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 길이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그냥 좀 섰다는 느낌에서 위로 들고 떨어뜨렸을 때 공은 날아가는구나 라는 동작으로 골프 스윙은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얼리 캐스팅을 하지 마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골프 스윙은 캐스팅이다 라고 외우십시오. 골프 스윙은 캐스팅이다. 캐스팅은 무슨 동작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젖혀서 쭉 앞으로 던지는 그러한 스냅 동작을 캐스팅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쫙 펴 있는 상태에서는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손목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꺾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 들게 되면 약간이라도 손목이 꺾이거나 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높은 낙차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면 무슨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끌고 내려오는 이런 동작으로는 정확히 맞힐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캐스팅으로 공을 치는 게 골프 스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체를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여러분들 골프 인생에는 아무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골프채는 옆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섰으니까,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팍 밑으로 치면 그 속도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몸도 안 움직이고 최초에 이렇게 약속됐던 자세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딱 펴면 그냥 공이 맞는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첫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냥 나는 공이 있으면 캐스팅, 캐스팅. 나는 캐스팅만 해야지 하고 이쪽에서 봐도 딱 캐스팅 접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있던 딱 해서 캐스팅만 해야지.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캐스팅! 나는 캐스팅이지. 둘, 셋, 쫙 해서 나는 캐스팅을 할 거야. 캐스팅만 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을 때리는 방식이 끌고 내려오고 스윙을 플랫하게 만드는 샬로잉을 하고 그런 저런 이야기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말장난이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캐스팅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캐스팅 할 수 있는 손목이나 팔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꿈치도 안 구부러져 있고 손목도 안 꺾여 있어요. 이럴 때는 차선책으로 쓰는 게 어깨 캐스팅, 어깨 캐스팅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스윙은 어떻게 됐건 간에 처음에 있던 어드레스 자세로 위에서 쫙 해서 캐스팅을 해서 공을 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이 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상태면 이 위쪽에 공간이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그냥 서서 제가 스윙을 위로 들면 이 위에는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캐스팅을 하기에 엄청 많아요. 여유가 있죠. 그런데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는 방식으로 캐스팅 하기에는 뭔가 좀 역동적인 맛도 없고 공을 던지는 자세를 볼 때 이렇게 던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던지는 동작이 잘 돼, 이제. 잘 던져. 그러니까 조금씩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이쪽에 뭐 포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던졌던 걸 여기에서 조금 디디고 조금 더 디디어서 뭔가 몸이 움직이는,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한 본능적인 도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체중 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 던질 때 멀리 던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언제 이거 배워가지고 와인드업 배우고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던지잖아요. 이러한 본능은 누구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에서 캐스팅 하고 그냥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캐스팅 하고 이렇게 쳤는데 조금 더 세게 치고 싶어. 세게. 체중도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가갖고 팍 던지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쫙 들고 캐스팅으로 칠 건데 이렇게 가갖고 조금 더 달라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 이렇게 던지는 이런 동작처럼 왼쪽으로 가면서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쳤더니 오! 캐스팅 했더니 너무 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느냐. 위에서는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캐스팅 했는데 이 느낌의 캐스팅을 가지고 공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왼쪽으로 갈 거야 캐스팅 이런 식의 뒷땅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했더니 다시 캐스팅해서 팍 가면서 체중 가면서 팍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과하게 액션을 취했지만 뒷땅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뒷땅이 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서는 그냥 난 그런 동작 안 해도 충분히 맞았는데 아 내가 더 세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낮아지는 형태로 가니까 아 이 공간이 없어지는구나. 아우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못 내리면 아 내려올 때 약간 수평적인 이동으로 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뒤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갔다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니까 자꾸 뒤에 맞으니까 약간 뒤쪽으로 해볼까? 위로 번쩍 들었다가 위로 들었다가 이동하니까 어 공간이 없어. 아우 떨어져. 그 약간 뒤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캐스팅 동작을 뒤로 갔다가 뒤에서 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딱지 않게 들었던 샬롱이라는 동작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샬로잉은 기술이 아니에요. 생존 방식인 거예요. 위에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윙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쉬운 스윙은요, 바로 위로 돼서 캐스팅 하고 치면 너무나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아니야 난 더 가서 칠 거야, 도약을 하면서 쳐야 되잖아, 그랬더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생존 본능으로 수직으로는 그 캐스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뒤로 약간 돌려가지고 옆으로 캐스팅을 하는 습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욕심이 더 생겼네. 그냥 여기서 조금 와가지고 캐스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쪽까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와야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요? 어이구. 이렇게 됐던 애가 완전히 뒤로 와서 이렇게 휘둘러줘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는 공이 가까이 있어도 됐는데 이제 뒤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원래 있던 공과의 거리에서 공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걸 하려면 왜? 윗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뒤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딱 있으면서 캐스팅 하고 체중 이동하고 캐스팅. 캐스팅 하고 들어갔더니 와, 엄청 힘들지. 그런데 공을 완전히 이렇게 던졌으니까 정타만 칠 수 있다면 엄청난 거리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을 갖다가 그냥 던지던 공을 이쪽에 와서 던지기로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끌고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끌고 내려와야 돼요? 최대한 가가지고 늦게 쳐야지, 캐스팅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걸 끌고 내려오려고 손목을 유지하고 이런 동작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맨날 서서 골프 치는 사람한테 끌고 내려서 끌고 내려, 뭘 끌고 와. 여기서는 바로 펴야 맞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샷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샬로잉이든 레깅이든 그러한 동작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캐스팅을 하겠다는 그 생각 한 개만 가지고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힙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위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할 건데 힙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공을 이렇게 던질 건데? 그냥 욕심내는 사람들이 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던질 때 가는 것처럼 으쌰 갔는데 아이고 야야야야야 더 이상 못 가나? 더 이상 못 가? 넘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리를 세우면서 힙을 뒤로 쫙 튕기면서 빼는 그 순간에 힙턴이 파워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힘을 강하게 뽑을 때 쓸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발 쪽에다가 두고 저는 그냥 이걸 갖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쪽 최대한 가가지고 캐스팅해야지 했는데 더 이상 못 버텨. 그러니까 이쪽에 왔을 때 힙이 돌 때 쫙 맞는 이러한 타이밍으로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콤비네이션으로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골프 스윙은요, 여러분이 무슨 뭐 코킹이고 힌징이고 솔직히 말하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서 둘 셋 캐스팅 이 동작만 하면 골프를 너무너무 잘 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상대 스윙이라는 이름으로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채널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투자도 아깝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달만 경험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병옥 골프 채널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상대 스윙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만 엄청 많아요, 영상이. 하지만 상대 스윙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골프의 운명은 무조건 바뀌고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레슨을 해드리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 스윙의 원리, 이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왜
샬로잉이라는 게 등장했고 왜 끌고 내려오는 게 등장을 했고 왜 힙턴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골프 스윙은 캐스팅입니다. 얼리 캐스팅 해야 합니다. 언제요? 서 있을 때는 얼리 캐스팅을 해줘야 캐스팅 타이밍이 맞고 우리가 체중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하면 더 늦게 칠 거니까 그때는 캐스팅을 좀 지연시키는 동작 그게 레깅처럼 보일 뿐이지 다 말장난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려운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골프를 어렵게 복잡하게 꼬으려는 누군가의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상대 스윙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골프를 바꿀 겁니다. 오늘 내용 진짜 무섭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